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정책 토론회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후원을 해주시는 행사로서 지난 7월 3일에 열린 조세현 주관의 1차 정책 토론회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또한 금일 토론회는 현재 양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오늘 안내드릴 말씀은 오늘 정책 토론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현장에는 발표자분들과 촬영 스텝만 와 계시고요. 나머지 모든 분들은 지금 줌으로 접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패널 토론도 줌을 통해서 전면 온라인 패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SK 수펙수축협의회 소셜밸류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이형희 위원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형희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네, 반갑습니다. SK SV위원회 맡고 있는 이형희입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코로나19 위협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후원하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정책 토론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3일 정책 토론회에 이어서 이제 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님과 그리고 백은호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양 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 여러분, 그리고 성균관대 신완성 교수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래 오늘 온라인으로 하기로는 했지만은 원래 생각된 것보다 오늘 아침 갑자기 더 온라인의 정도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축사, 격려사 뭐 이러한 부분들도 원래는 현장에서 하기로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좀 더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한 조치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 사회적 가치 법안 발의와 함께 공공기관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중요한 관심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 가치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어느 특정 정부의 과제이거나 어느 특정 시대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회적 가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고 지역과 국경, 인종과 국적을 넘어서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SK에서 사회적 가치란 더 이상 사업과 떨어진 뭐 CSR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CSR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의 진정한 추구를 방해하는 요소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은 CSR 활동 하나, 물론 CSR 하나하나가 귀중하지만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본질적 활동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추구하느냐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기업의 본질적 활동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키운다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의 사업 활동과 마찬가지로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서 기존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도 함께 측정해야 하고, 그리고 투자사업 검토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을 논의할 때도 사회적 가치를 주요 의사결정 요소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가 회사의 경영활동의 주요 요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저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그래도 계획대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리소스를 어디에 더 집중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환영받는다든지 공감대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과연 가능할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현재도 많이 있는 것 저희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막연함이 있고, 외부에서도 그 데이터를 어떻게 믿냐? 라는 어떤, 왜냐하면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아직 공인된 어떤 그러한 표준화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비판도 많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2, 3년 실시해 본 결과 가야 할 길은 멀지만은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기업 그 기관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SK보다 이미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저희 SK와 같이 민간 기업이 약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저 스스로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게 있어서도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측정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사실 자체는 좀더 크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측정을 하고 계신 기관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혹시 아직 하고 있지 않거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기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실제로 꼭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의 경영 활동과 조직의 태도 변화에는 그 무엇보다도 정성적인 어떤 그 내용보다도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금년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정책 토론회에서 연구진들이 중간 보고를 말씀드릴 예정인데, 아무쪼록 귀한 자리를 해주신 여러 전문가들께서 애정어린 비판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K는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팩트 펀드,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측정 방법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이나 기관들과의 파트너십도 맺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측정에 관심이 있으신 공공기관 관계자분들은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실천적 추진의 계기를 얻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측정에 대한 많은 현실적 이슈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유튜브로 2차 정책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공동연구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적 가치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계속 지속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SK 구성원들, 그리고 본 행사를 주최한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뭐 축사는 여기까지지만은 광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번 9월부터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SOVAC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도 같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유튜브에서 SOVAC, 소백 검색하시면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좀더 확산시키고, 그리고 각 기관 간의 어떤 협력을 도모하는 그러한 장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SK의 후원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장님께서는 특히 이번 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연구센터를 맡고 계시는 백은호 소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회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백은호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 실내에서도 2인 이상이 모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해야 돼서 저희 오늘 그 센터에 우리 연구위원 박사님과 그리고 연구원 세 분이 지금 동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삐치 못하게 규정상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영희 SK 스펙스 축구협의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나스권 원장님, 오늘 소중한 토론의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이 화상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발표와 그리고 토론, 그리고 또 자장을 맡아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공기관 관련 정책 연구하고 또 현안 분석을 담당하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이번 그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방안을 가지는 이 토론회의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정부와 그리고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기업 모두 경제적 가치를 가장 중요시했으며 또 경제성 위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부작용도 동반하고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2018년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5가지, 즉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그리고 안전 및 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 발전, 그리고 윤리 경영, 이렇게 5가지 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커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성과에 대한 측정 방법과 또 지표의 개발, 그리고 공공기관의 활용 현황 등도 매우 필요한 연구와 분석의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의 성과라고 할수 있는 신규 일자리의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또 사회적 형평성 확대를 위해서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 등에도 적지 않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얼마나 또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어떠한 분야가 미흡하고 부족한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적 가치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가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과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 함께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자칫 이 연구가 최근에 코로나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데요. 우리 백은호 소장님께서 저희 연구진이 위축되지 않고 연구 일정에 맞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항상 아끼고 지원을 맞이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주제 발표를 앞두고 본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나석권 원장님께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 가치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나석권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이제 불과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꿈은 큽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측정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 변화가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새로운 개념의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아직까지는 미약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걸어갈 길은 항상 원대하고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 중에 큰 부분이 이제 공공기관들과 저희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미 만들어졌고요. 공공기관을 같이 후원해 주시는 조세재정연구원과 이미 7월 달에 1차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리즈로 중간 토론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직 완결된 결과를 토론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마지막 완결을 위해서 달려가는 마지막 피크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성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될 기대가 더 큰 연구원,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박소희 수석을 모시고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박소희 수석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박소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공공기관의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좀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가치 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고 또 특히 이를 측정하는 데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여러 공공기관들, 그중에서 특히 한국남동발전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영상으로 또 한국서부발전 외 여러 기관에서 서면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공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남동발전 혁신성장부의 김마루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드립니다. 먼저 비계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장점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똑같이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였어도 회사의 노력에 따라 그 평가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비계량 평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너무 배제한다면 혹시나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만 편중된 방식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기관별로 합의를 도출하는 별도의 기구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부서마다 생각이 전부 다 다른데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을 하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별도의 협의회나 측정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구직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동발전 김마루 차장님께서는 노력과 과정에 대한 평가 니즈가 있다는 점과 또 기관 간의 측정 방법을 논의하고 또 이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나 별도의 기구가 구축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가스공사 상생기획부에 근무하는 김은태 차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도부터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해서는 화폐화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 측정 화폐화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더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고, 객관성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최소한 유사한 공공기관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성을 가진 모델을 그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해 나가면서 보완하고 수정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합의까지 이르기가 되게 좀 어렵고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사회적 가치 화폐화 모델에 일반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저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그 사회적 가치 화폐화 모델을 하면서 그 노력으로 성과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회사의 노력과는 별개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사회적 가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 외부 요인이 상당히 많아서 각 사별로 그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화폐화 모델의 그 외부적인 환경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면서 노력 부분들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 만들 수 있는가가 또한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의 김은태 차장님께서는 먼저 측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의견과 질문 주셨고요. 또 외부 요인에 대한 영향은 배제하면서도 또 노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주신 의견 중에서도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에 그 결과가 실제 성과와 좀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민을 나눠주시면서 측정의 객관성에 대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최종호 대리입니다. 제가 사회적 가치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궁금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구현, 예를 들면 뭐 일자리나 안전 및 환경 같은 지표 외에도 전 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이나 조정 업무, 그리고 기관 PR 등 홍보 업무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를 폭넓게 검토해 주시면 지표를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연구를 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 대상을 기획 업무나 또는 조정 업무 등으로 확대하고 이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또 서면으로 의견 주신 기관 중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이나 기타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계량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그 밖의 서면 의견으로는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때 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점과 동시에 기관 간의 비교 가능한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시는 기관분들의 의견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밖에 정부 정책 및 가이드와 또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님 감사합니다. 이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계시고 또 한 2년 전부터 지금 준비해서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함께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기관들의 이제 주로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측정을 하는 과정에 이슈들이 많이 있으시고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일반성과 또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또 뭔가 함께 모여서 공통의 어떤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의견들을 주신 부분들이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공공기관 그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좀 설문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측정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정아름 측정 연구팀장님을 모시고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 정아름입니다. 두 번째 발제 내용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활용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연구 개요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3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차 정책 토론회고요. 본 연구는 11월 정도에 만료될 예정이고 3차 정책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한국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받아 본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설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설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 인식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식 조사 내용은 1차 정책 토론회 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본 설문은 기관별 측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관당 하나의 설문을 받아 조사되었습니다.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량평가 도입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2019년에 사회적 가치의 성과를 기관 자체적 기준으로 정량화하여 측정하였는가라는 질문이 드렸고 39%가 미응답하였으며 43%가 정량화하여 측정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면에 63개 기관, 전체 공공기관의 18%가 정량화하여 측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정량화했던 사회적 가치는 어떤 유형인가라는 질문에는 약 22개 기관이 화폐화 단위로 측정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량화로 측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39개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형별로 정량평가 도입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설명에는 전체 공공기관의 18%가 정량화로 측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의 39%가 또 준정부 기관의 34%가 정량화하여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타 공공기관은 전체 209개 기관 중 약 8%가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하여 측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측정 시작 시점이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관 자체적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하여 측정한 첫 해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2019년이 50.1%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에 측정을 시작한 기관들도 매해 측정 기준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에게 가장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공공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일자리 창출을 가장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로 응답하였습니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항목을 보시면 일자리 창출, 지역 및 계층 간 상생 및 협력, 그리고 사회적 윤리 경영 등 모두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량화 측정 단계 및 참고 방법론입니다.
정량화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주된 단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회적 가치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그중 공공기관은 산출, 아웃풋 단계를 가장 측정하고자 하는 주된 단계로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유형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주된 단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아웃풋 단계, 산출 단계가 아니라 아웃컴 단계, 결과 단계를 가장 측정하고 싶어하는 단계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측정 기준 또는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참고한 방법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62%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참고한 방법론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ISO 26000, AHB 분석, SROI, SKDBL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측정 기준을 내부 이사회를 통해서 제정하거나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 6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면에 해당 측정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는가라는 질문에는 5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측정 기준의 완성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측정 결과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계획 및 자원 배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측정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공공기관 유형별로 측정 이유의 차이가 존재하였는데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 및 자원 배분을 위해서, 그리고 주요 사업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해서, 내부 성과 관리를 위해서 측정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준정부 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 평가와 성과 공보를 위해서 측정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량화된 사회적 가치의 활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경영평가에 활용한다는 응답이 공공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화폐 단위의 측정 이유와 화폐 단위로 측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주된 이유로는 직관적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화폐 단위로 측정하지 않는 41개 기관에게 왜 화폐 단위로 측정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렸고, 그 대답으로는 측정 지표 개발이 어려워서라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응답 역시 기관 특성에 따른 지표 부재 등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화폐 단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현재 정량화하여 측정하고 있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하여 측정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약 22%가 구체적으로 도입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응답을 주셨고요. 그중 51.4%가 한다면 2020년에 측정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한다면 화폐 단위 수치, 그리고 성과 지표별 정량적 수치 중에서 정량적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폐 단위 수치로도 측정을 하고 성과 지표별 정량적 수치로도 함께 다 측정하겠다는 계획을 대부분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78%가 미측정 기간 중에 아직 추진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로는 관련 지식 및 경험이 부재하거나 또 데이터 수집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응답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는 정량화 및 화폐화 측정에 대한 유용성인데요. 응답 기간 중 63개 기관이 기존 측정 방법론을 참고하여 산출 단계, 결과 단계를 정량화 또는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이유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정량화 및 화폐화 측정에 대한 유용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 기준의 필요성입니다.
내부 보고 절차를 통해 측정 기준을 정하고는 있으나 측정 기준의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선 결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활용하지 않거나 또 정기적으로 외부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측정 기준의 부재 때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유형별 차이입니다. 공기업은 주요 사업 투자 의사결정, 내부 성과 관리, 경영평가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나 준정부 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의 목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측정 현황 및 향후 측정 계획에 있어서도 규모 등의 차이로 인해서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 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행태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 정책 및 경영평가의 영향입니다. 공공기관이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는 유형에 관계없이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활동 계획 및 자원 배분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지만 실제 활용에 있어서는 경영평가에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 정부 정책 기조와 경영평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해당 설문 결과 및 시사점을 토대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빌려 설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공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이 메일 정도로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상세하고 광범위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공공기관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지금 이제 측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아직은 18% 정도만이 정량화를 하고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과반수 이상의 많은 기관들이 정량화된 측정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기관들은 본 연구에 거는 기대가 이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그 발표 순서 중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양 기관과 함께 그 진행하고 계시는 중앙대학교의 정도진 교수님을 모시고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참고 지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정도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경영평가 참고 지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저와 상명대학교 김준영 교수,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정아름 박사, 그리고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박소희 수석 연구원이 함께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요. 앞서 우리 종아름 박사가 발표한 내용들처럼 공공기관의 가장 주된 관심은 경영평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3평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번부터 7번까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지만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2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속도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비계량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백운호 소장님께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서 가장 많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게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계량 평가에서의 애로사항을 평가위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평가를 하다 보면은 특히 사회적 가치에서만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오늘 좌장을 맡고 계신 신한선 교수님께서는 단장을 직접 하셔서 너무 잘 아시고
김한희 소장님도 경영평가를 오래 하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경영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한된 시간 안에 비계량 평가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한 요소들과 현재 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들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사고나 채용비리 같은 건데요. 앞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박소희 수석연구원이 말씀해 주시면서 공공기관에서 질의해 주신 게 그 객관성에 대한 얘기와 기관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게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실 형식적 측면에서는 비계량평가위원 입장에서도 그 기관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과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른 요소들과의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평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편람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이질적 요소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도 서면에서도 질의가 들어온 것처럼 어떤 공공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하고 어떤 기관은 비교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관의 특성과 다른 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을 같이 볼 수 있는 증거 기준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이 방송에 들어와 계신 많은 공공기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우리 기관이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를 알고 싶으실 텐데요. 증거 기준이 없으면 평가위원 입장에서 피드백을 드리는데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비교 가능한 참고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비계량 평가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서 질문해 주신 저희 이 연구를 통해서 결과 중심의 평가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보겠다는 균형된 평가로 가겠다는 게 연구의 방향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정을 보시면 두 번째 슬라이드와 같은데요. 소위 이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는 PDCA라고 얘기를 하죠. 이 PDCA에서 나타나는 인풋, 아웃풋, 아웃컴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아름 박사가 발표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에 있어서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개념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재무 쪽에서는 외부와 의사소통할 때 중요한 게 의사소통의 큰 틀, 프레임워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는 사회적 가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그 개념체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의 유용한 질적 속성을 결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질적 속성을 레퍼런스의 증거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적합성이고요. 두 번째는 비교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가 신뢰성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레퍼런스를 선정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색은 경영평가 편람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번에 공공기관들이 제시한 실적 보고서 네 가지 유형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보시면은 우리는 3,78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목표 대비 108%다. 또 다른 기관도 유사하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실적 보고서를 보시면 직접 일자리와 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합치면은 2,800개입니다. 그러면 비계량 평가위원 입장에서 A기관과 B기관을 평가할 때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C를 보면은 더욱 혼동됩니다.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그것도 직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창업기업 발굴 수까지 나오고요. 세 번째 사례를 보시면 세평 사와 중복되는 내용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내용들이 또한 다른 평가 지표와 중복돼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 뒤를 보시면요. 앞서 한 기관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이죠. 기획 측면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보시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으면서 1,681명을 창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준거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비계량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단계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부평가 내용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레퍼런스 지표 제시입니다. 세부평가 내용 분석은 역시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치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한 후에 유사 측정 사례를 조사합니다. 오늘 모두의 개회사를 말씀해 주신 이영희 위원장님께서 SK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미 사회적가치 측정에 상당히 많은 시도를 했고 그리고 그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 SK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블 바텀 라인을 포함해서 공공기관들이 적용하고 있는 화폐 측정의 사례들을 조사를 모두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레퍼런스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지표는 두 가지 속성의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 속성 자체를 보고요. 두 번째는 질적 속성을 봅니다. 바로 이 질적 속성이 앞서 말씀드린 준거 기준에 해당되는 목적 적합성, 비교 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입니다. 세평 1회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접 일자리 창출 숫자인데요. 당연히 이 세평 1은 양적 창출의 신규 일자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 정합성은 상입니다. 하지만 기관마다 규모에 따라 창출할 수 있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중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은 상입니다. 이 신뢰성 상은 기관이 이러한 숫자를 제시했을 때 평가위원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규모를 분모에 반영해서 비율로 전환시키면 비교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화폐화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이득은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모두에서 이영희 위원장님이나 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화폐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어디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표는 직접 일자리 창출에 따른 급여 증가를 화폐화로 측정하는 모형입니다.
공공기관의 상당한 기관들이 이미 이러한 모형을 적용해서 측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평은 퇴직자 이외에 전현월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 평가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유사 측정 사례를 보시면요, 시간 선택제 채용 인원에다가 시간 선택제 평균 임금과 비정규직 평균 연봉 통계치를 차감한 것을 곱해준 상당히 정교한 모습의 측정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평균을 적용했을 때 저희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평균 임금 적용의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제시하고 있는 레퍼런스 지표를 보시면 지금 세 평의 예시로 들어가 있는 교대제 변경부터 탄력 정원제에 따른 일자리 창출 숫자를 모두 보여주고요. 그리고 기관의 특성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역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화폐화를 무조건 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화폐화를 통해서 평균 임금과 같은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으면 정량화된 레퍼런스를 제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게 저희 연구진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 세표는 정규직 전환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가 주어지면 평가위원들한테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현재 기관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처럼 목표 대비 실적만으로는 기관별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보완 지표가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화폐화로 측정했을 때 소통 가능성도 고려해서 네 번째 지표도 저희는 레퍼런스 지표로 제시를 합니다. 네 번째 세평은 핵심 사업 및 조달 위탁 사업을 통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직접 간접 일자리 창출은 신뢰성에서는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이게 민간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데요. 지원 금액으로 보면은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목적 적합성은 낮습니다. 인풋 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호 보완해서 지표를 제시해주면 평가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이 지표의 특성은 정량적 레퍼런스를 제시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우수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는 게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풋 지표의 레퍼런스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 제한 때문에요, 3번부터는 중요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 보장, 이 지표의 특성은요, 비교해 보시는 것처럼 사후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기관이 제시하기보다 외부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를 보시는 것도 청년 고졸자 채용 지역 인재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채용 인원수, 급여,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소득 상승분까지 활용한 좀 더 정교하게 아웃컴까지 화폐화시킬 수 있는 지표고요. 세 번째 여성 인력 활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평람에 관리자 채용 양성 그리고 인풋 지표까지 활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징은 앞에 2번 지표처럼 결국은 인력 수와 그리고 임금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별 해소인데요. 따라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임금 차별, 복리후생비 차별 차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원 임명에 대한 양성평등도 목표 대비 실적으로 세 평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보전 및 환경의 지속 가능성은 주무부처의 평가 결과가 제시가 되어진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환경 쪽은 외부에 객관화된 레퍼런스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 가격이 있고요. 에너지 절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녹색 제품도 환경부 평가 결과가 있고 또한 녹색 제품 구매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데요. 기관별 여건 특성을 고려한 환경 보전 노력과 성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레퍼런스보다는 바로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기관도 이 부분에 명확히 인식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설립 목적이나 정관에 부합되는지 목적성을 갖고 추구했는지 우연이 된 게 아닌지 이것도 앞에서 공공기관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외부 효과 때문에 나온 게 아닌 건지 그리고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한 환경 개선 효과 요거는 제외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중요한 안전인데요. 이 지표는 우리가 조금 고민해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외부 평가 결과가 나오고요. 이런 안전은 레퍼런스가 지출액과 피해 금액으로 종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 생명 재산도 보시면은 사고 결과, 피해 금액, 그리고 예방 비용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때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과 정보가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할 때 적시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있는 레퍼런스 지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재해도 경줄병 건수, 피해액, 그리고 방지금액.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도 보시면 국정원의 외부 자료가 나오고 구축비용, 사고 건수. 그래서 안전은 레퍼런스 지표의 특성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 평가, 그 다음에 사고 건수나 사고 피해금액, 그리고 예방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의 경우에는 평가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게 특징이라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관의 주요 업무와 관련되고 의도돼야 되고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효과라는 것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의 특성들은 예방비용뿐만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 증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셔도 공정한 경제 질서인데요. 이익 증가분이라는 게 바로 편익 효과고요. 세 번째도 매출액 증가나 원가 절감이 편익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표마다 그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된 특징을 갖고 우리가 레퍼런스 지표의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는 좀 다릅니다. 윤리는 세 평이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 윤리에 대해서 레퍼런스 지표를 제시하는 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부 평가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측정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체계 요소들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예스, 노 평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그것을 수치화하는 것이 비교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윤리 경영은 인풋 지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윤리 경영에서는 외부에서 레퍼런스화해 있는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부패방지 시책 점수, 인사 및 채용 비리, 내부 신고 건수, 감사 지적 건수 등입니다. 그래서 윤리는 이러한 특성으로 우리가 레퍼런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경영평가 편람의 세부 평가 내용을 전제로 해서 각 세 평마다 일관된 철학에 따른 레퍼런스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측정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시작을 하고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아직 편람에 제시되어 있는 이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편람에 있는 사회적 평가 프로세스도 체계적으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최종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종 보고 때 저희가 보여드릴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으로 화폐화된 수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같이 연구를 진행하신 김준영 교수님께서 토론 때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리를 준비하는 데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 소장님과 우리 나석권 원장님이 특히 연구에 뒤에서 많은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공공기관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경영평가 항목에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그래서 그 평가 내용과 관련돼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새로운 레퍼런스 지표를 이렇게 상세하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완료된 것은 아니고 중간 단계에 있는 내용을 지금 현재 공유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제해 주신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개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2부 순서에서 7분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패널 토의를 갖는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의 주인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 180분 가까이 시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댓글이라든지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여 잠시 후에 이제 패널 토의 때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뭐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휴식을 갖고 3시 50분부터는 그 성균관대 신완선 교수님을 모시고 2부 패널 토론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제 발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분의 휴식 시간 이후에도 다시 접속해 주셔서 패널 토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정책 토론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 토론의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순서에는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 7분의 전문가 패널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패널 토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 질문들을 대답하는 객석 토론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1시간 40분에 걸쳐서 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 시청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세 가지 정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영상과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석자분들의 그 동의를 좀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동의가 구해지면 그 부분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홈페이지는 www.ces.re.kr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패널 진행, 토의 진행에 앞서서 패널 분들께 유의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켜주시고 그리고 발언이 끝나시면은 음소거를 누르셔서 좀 더 들으시는 분들께 좋은 음질을 제공하는데 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이제 많이 남기고 계시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추려서 패널 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을 과감하게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신완선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온라인 리얼타임으로 토론하게 돼서 하여간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 좋은 점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다 미남 미녀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뵀을 때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 백은호 소장님은 거의 뭐 연예인 기획사 대표처럼 흰 재킷에 까만 마스크 아주 돋보이는 저 의상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이 뭐 매우 중요한 이슈고 제가 평가 담당할 때 그 이 사회적 가치 지표가 계량
이 취약한 상황에서 주로 이제 비계량으로 방향만 세팅이 됐는데 완성도가 높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연구를 통해서 레퍼런스 지표 혹은 뭐 여러 가지 비계량 평가를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결정을 하신 우리 소장님은 물론 많은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자들이 7분이시고요. 전체적으로 한 70분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한 분이 한 7분에서 8분 정도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지금 우리 진행 측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시는 질문들을 좀 보내오고 있어요. 제가 적시에 토론 마치고라도 혹시 개별적으로 해당된 질문이 있으면 가볍게 던지면서 질의응답을 좀 조금 좀 하고 물론 토론 끝나고 저들은 30분 정도 공개 질의응답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좀 할 수가 있지만 좋은 토론 시간 되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토론할 분 정연삼 기획위원 신동아 고정삼 과장님 기재부 윤리경영과 허경선 센터장님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 김한희 소장님 국가회계재정통계연구센터 또 라준영 교수님 가톨릭대학교 최유경 팀장님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 그다음에 우리 김준현 상명대 교수님이 연구팀에 소속되셨는데요. 저희들이 진행 측에서 이 토론이 좀 순서적으로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미리 좀 연구를 해서 정해주셨습니다. 매우 아주 좋은 순서고요. 먼저 우리 정현상 기획위원님께서 우리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신동아 정현상 기획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국민이 공공기관에게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바라는 기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는 개념이 너무 큰데 사실 좀 작은 차원에서 보면 특정 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국민 일반의 시각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 일반 대상의 여론조사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작년에 나온 것인데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단체 랩2050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작년 5월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1,000명 대상으로 수행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66.6%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또 사회적 가치 항목 가운데 국민의 요구 수준은 높지만 공공부문의 이행 수준은 낮은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등이라고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은 좀 일반적인 것이고요. 개별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물론 이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는 기관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이제 파악한 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 5월, 6월, 2월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들었는데요. 국민위원단을 구성해서 국민 257명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상생 및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 18%로 가장 많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형 뉴딜 그리고 공공기관 투자 활성화 및 업무 방식 변화 유도 등의 순으로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요약하면 국민은 지역 상생 및 일자리 창출 이렇게 실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도움이 되는 방식의 사회적 가치 과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가 앞부분의 일부에서 나왔듯이 일자리 창출이었는데요. 사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주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면 공공기관들도 그 이슈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뭐 채용 비리라든가 갑질, 성희롱 문제,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들 모두 이제 그 경영 공공기관의 그 경영 평가에 이제 들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 굉장히 그 과학적인 또 합리적인 객관적인 이런 그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저는 좀 사실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측정할 수 없으면 경영할 수 없다라는 이런 명언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요. 자칫 측정이라는 게 자발성과 창의력을 가두고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전 미국 법무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가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GDP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GDP에는 우리 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의 힘이나 대중 논쟁에서 드러나는 지성이나 공무원들의 진실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GDP는 우리의 재치나 용기도 지혜나 학습도 우리나라에 대한 연민이나 헌신도 측정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측정할 뿐이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게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글인데 좋은 것이지만 큰 그림을 놓치면 이처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하거나 제한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들이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 가지 과제는 바이러스, 기후변화, 핵전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 서서히 진행되어 온 기후변화가 가장 위협적이라고 보는데요. 한반도에서 최근에 벌어진 사상 최장의 장마나 지난 겨울 호주 대륙의 산불, 또 치명적인 태풍과 허리케인 이 모두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19도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무자비한 자연 파괴가 자연에 머물러 있던 바이러스를 불러냈고 지구적 노마드 시대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세계는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이 목표를 두 배로 높여야 한다는 분석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현재 우리가 실행하는 것으로 따지면 37% 감축 목표도 거의 달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내다볼 필요도 있는데요. 생존 위기 앞에 국경 폐쇄, 수출 규제 등 자국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장 만능주의와 작은 정부론도 신자유주의가 끝나고 죄송합니다. 시장 만능주의와 작은 정부론 같은 이런 신자유주의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끝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접목하는 경제민주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고 데이터 경제가 떠오르면서 디지털 전환도 전면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는데요. 기재부가 최근에 8월 20일이었죠. 그 공공기관들이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뒤에 나온 패널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 전략이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한 어떤 그 비전을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취지와 달리 다수 사업이 이미 법령화된 기술을 단순 소비, 활용, 보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린 리모델링도 아주 주요 수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게 아주 일자리도 만들고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긴 한데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재생에너지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또 보면 공공기관 현장에서 국제사회 흐름이나 정부의 장기 전략과 상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환경단체들이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바 쿠시포 석탄 발전 투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가동되면 2050년까지 약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KDIS도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었는데요. 석탄발전 투자는 이 환경단체들 얘기는 이게 좌초자산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것을 수행하는 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것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전은 예를 들면 4조 원을 투자할 경우 의원님, 5년 내에 네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아, 그렇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그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가 좀 더 그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최근에 그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많이 됐는데 디지털 뉴딜도 사회적 가치 개념이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실행할 때 이해 관계자들 간에 이제 이해가 엇갈리고 일치된 의견을 갖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이제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그 이제 조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만난 공기업 사장은 현장에서 그런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형 공기업일 경우에 이익을 내라는 시장의 요구가 많은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이제 그 요구받는 경우가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답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성격이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을 시장의 효율에 맡겨주려고 했던 그 과거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사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 그 레종 데트르가 그 무엇인가 이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적정한 측정 지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지표가 주어진다면 이런 그 CEO의 고민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 전환 그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실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더 이 사회적 가치를 크게 볼 필요가 있다. 또 측정이 능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뭔가 실질적인 의도가 추진되는 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 이 토론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연구팀이 이 과제를 잘 마무리해서 우리 경영평가는 물론 우리 사회적으로 한 축인 사회적 가치 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거니까요. 가능하면 조금 더 좀 좁혀서 멘트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이번 말고라도 또 저희들이 다 추후에 또 모셔서 할 수가 있는 얘기니까 그렇게 조금 안배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재부 과장님께 나오셨는데요. 고정상 과장님께서 기재부 입장에서 본 이 사회적 가치의 평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과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윤리위원과장 고정상입니다. 오늘 저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사회적 가치 측정 세미나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그 설명을 듣다 보니 제가 하는 업무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공공정책국 윤리위원회과는 이제 채용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하는 일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적발하는 업무는 주무부처의 감사 요원들이 하고 저희하고 권익위랑 같이 이제 총괄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7년 이후에 채용 비위 적발 건수가 지난해 그 채용 비위 건수보다 한 75.4%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감소한 이유가 이제
저희 설문조사를 해보니 그 채용비자 처벌 강화가 그 채용 공정성 확보에 주요된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저는 사회적 가치 측정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그 세부화 되고 구체화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게 공공기관들의 또 다른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은 됩니다. 뭐냐면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물리적인 인력들이 필요하고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조실 인력이 예, 많이 확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되고요. 저희 과 업무하고도 연계해서도 예를 들어서 채용 비위가 많이 나오고 징계가 강화되다 보니 채용 담당하는 공무원, 그 공공기관 직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잦은 교체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징계 비위자 징계 양정 기준을 좀 합리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하고 기재부하고 권익위하고 지금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에 제고한 것은 공공기관마다의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설립법에 따라서 나 뭐 다 있는 정관에 따라서 그 본연의 업무를 가장 성실하게 추진하게 되면 그게 가장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일이긴 한데 그게 꼭 이제 경영평가라는 툴을 통해서만이 그 측정이 되고 평가를 받고 직원들의 이제 성과급까지 연동된다는 의미에서 뭐 혹자들은 공공기관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기승전결로 경영평가로 다 수렴이 된다. 이게 저는 참 뭐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만능의 도구로 통한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경영평가에서 할 수 있는 툴을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이제 세련되게 만들고 계량 비계량 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들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뭐 동의는 합니다만 이게 또 다른 숙제로 남는 또 다른 과제로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이런 뭐 임원 임직원들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저기 조금 더 말씀을 주셔도 되긴 되시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청취자분께서 주신 질문 중에 그 경영관리 지표보다도 주요사업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한데 주요사업 지표는 거의 표준화돼서 뭐 고칠 게 별로 없고 이 사회적 가치 경영관리 지표를 이렇게 정교하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신 말씀 지나치게 평가를 정교하게 시키면 그 정교함을 따라가는 그 기관의 어려움 특히 기관이 적은 규모인 경우에 어려울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 연구팀에서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경제학 이론에 뭐 망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표가 많아도 실제 의사결정할 때는 일부분만 쓴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아마 이 이게 지표가 아니고 레퍼런스 지표니까 다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만들게 되면 자꾸 기관들은 뭔가 개량화시키려고 하니까 일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허경선 센터장님께서 우리 공공기관 입장에서 한번 이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경영평가의 의미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주신 말씀에 답변 겸해서 약간 좀 포괄적으로 코멘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경선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연구 결과들 잘 들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한 점에서 공감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앞에 발표 두 개에서 보실 수 있었듯이 어떤 민간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할 때와는 다르게 공공기관의 어떤 사회적 가치 추구는 그 아까 기승전 경영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을 하게 된 동기나 어떤 방향이나 추구하는 방향이나 어떤 세부적인 사업까지도 경영평가에 의해서 모든 디자인과
추진이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그 공공기관의 소리와 또 설문 결과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실제 공공기관의 어떤 사회적 가치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고, 실제 이것을 어떻게 확산을 시키고 추진을 하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정부는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추진을 할 때는 가장 큰 장점은 단기간 안에 어떤 경영 운영의 목표를 완전히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사회적 가치 활동 시스템을 정착을 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영평가를 또 활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슈가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평가가 사실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지표들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의 지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사회적 가치 활동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경영평가 지표를 보시면은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에 다섯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심으로만 어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이 굉장히 한정돼서 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어떤 측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었었는데요. 편람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배점이 가장 큽니다. 사실 어떤 그 지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이 굉장히 정형화되고 또 모든 기관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300개에 이르고 있고 평가는 이제 100여 개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특성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또 이제 잘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각각은 다른데, 이것들이 각각의 특성과는 다르게 평가 배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한계는 좀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측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가치의 어떤 지표가 평가 안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가장 큰 지표인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기준으로 24점 중에서 17점이 비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 외에도 또 이제 삶의 질 지표라던가 노사관리 지표 2점, 그리고 이제 주요 사업 안에서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이 공기업이 17점, 이제 준정부 기관이 19점까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24점 중에 17점으로 보이는 비계량이지만 전체 평가에서는 거의 한 40점 가량이 사회적 가치의 비계량 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어떤 평가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도진 교수님께서 오늘 연구해 주셨던 참고 지표를 제시하는 거의 유용성은 아마 평가를 받는 입장이나 하시는 입장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세평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관련된 지표들을 다 제시해 주시고 지표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비교 가능성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실제 이후 평가 편람에 반영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전에도 비계량 평가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약간 평가 참고 지표들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비계량 지표로 사회적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계량적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제 과정이나 노력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중요성을 평가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참고 지표가 제시가 될 때는 보통은 계량화된 성과에 관련된 지표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사실 저희가 비계량을 평가를 하다 보면 사실은 노력이나 이제 계량으로 표시되지 않는 성과를 참고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실제 가시적으로 계량화되어 있는 성과에 굉장히 앵커링이 돼서 계량 성과가 좋으면 비계량 성과도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한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 지표들이 어떤 지표들이 들어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어떤 이제 계량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노력이나 그리고 인풋 아웃풋처럼 가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아웃컴이나 임팩트까지도 볼 수 있는 것들을 참고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해서 확대를 하면은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이제 24점 지표뿐만 아니라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사회적 책임으로
사회적 가치보다는 어떤 기관의 고유 목적이나 주요 사업 속에서 이제 발현되는 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 주요 사업에서 평가를 하는 17점의 어떤 그 비계량 지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표 자체가 이전에 이제 PDCA 관련해서 주요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중심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실제 이 지표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 주요 사업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가치의 어떤 뭐 참고 지표라든가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평가의 포인트들이 조금 더 정리돼서 기관들에게 제공이 되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된다면은 어떤 비계량 지표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모호한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저희가 경영 평가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보는 게 사실 평가를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때는 전년도보다 잘했던가 아니면 같은 그룹 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잘했다고 이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비계량에서도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사회적 가치는 좀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어떤 공공기관 내에서 어떤 경쟁을 뭐 향상시키는 거를 어떤 지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 민간 기업에서의 어떤 사회적 경영,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이라든가 글로벌 기업에서의 어떤 이런 사회적 책임 경영과도 같이 비교 가능한 참고 지표들이 제시가 된다면은 실제 어떤 사회적 가치 활동이 국제적인 공공기관 간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좀 더 이제 큰 이제 지평선을 열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매우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그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아주 시사점이 매우 큽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 평가를 하면서도 또 이 상대성에 몰입돼서 서로 뭐 스트레스를 주고 경쟁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되다 보니까 보다 좀 큰 그림에서 혹은 국제적 관점에서 혹은 절대적 관점에서 이 사회적 가치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식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 주셨고요. 과거에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계량 지표에 체크리스트 개념을 주었었는데도 그 매뉴얼 자체가 너무나 무거워서 많은 기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적이 있어서 매뉴얼을 또 가볍게 보는 그런 또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팀에서 그러한 평가의 정교성, 그 다음에 평가 기관의 부담, 또 이 사회적 가치 지표가 갖고 있는 어떤 미래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다음에 우리 저 허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김한희 소장님 평가의 달인 중에 달인이신데요. 한번 좋은 말씀 좀 주시면서 좋은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뭐 이렇게 그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를 이제 세 개를 들었는데요. 세 개를 보니까 대략 이제 주제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 두 주제는 이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전반에 대한 그런 것이었고 세 번째 정도진 교수님 이제 발표하신 것은 경영평가 관련해서 특히 경영관리 쪽에 사회가치 측정 내지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정도진 교수님 작업하신 것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초기의 사회적 가치 평가 또는 제 측정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해서 새롭게 이렇게 보조 지표를 만들고 하는 노력들은 대단히 진일보한 성과라고 봅니다. 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연구자들이 다 고려를 하셨겠지만 상당수 몇 가지가 이제 화폐화된 측정치를 제안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라든지 환경 파트에서 임금이 얼마나 많이 줬는지 늘었는지 또는 환경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을 감안하시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하면 그러면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올리는 것이냐 또는 이렇게 되면 이제 공공기관별로 현재 임금 격차가 있는데 임금 격차가 큰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냐 라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화폐 가치로 측정할 때 뭔가 또 정교한 이런 보완 방법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나
마이너한 코멘트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차원인데, 지금 이제 경영관리에 있는 사회적 가치가 원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14개인가 13개 항목을 지금 5개로 지금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추진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그 최종적인 예를 들면 일자리, 뭐 안전 개수 해가지고 최종 결과의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상당히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그 상당수의 지금 과제는 공공기관의 조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자리, 그 다음에 아까 상생, 지역경제. 근데 여기서 맨 끝에 나오는 금액이나 사람 숫자로 가는 것은 이 활동의 창의성을 전부 다 상당히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은 공공기관별로 인력상을, 인재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을 뽑는 것인지, 그 다음에 상생이나 지역 관점에서도 정말 그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인권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업체들을 우리가 중시해서 하고 있는 건지 하는 일종의 이 과정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면들을 좀 강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어디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주제의 화두를 경영평가 속으로 너무 이렇게 한정시켜서 지금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여러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다. 대단히 무리인 것이죠. 이 엄청난 큰 주제에 대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평가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큰 주제 같으면 실은 좀 더 폭넓은 사람들의 어떤 추진단을 짜서 다시 한번 과정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정말 가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집단적인 어떤 그 지성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앞에 그 서베이 결과하고 그다음에 정아름 연구원께서 현재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재미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꽤 잘하는 기관들은 이미 사회적 가치를 경영관리에서 넘어가서 이제 주요 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보려는 그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요 사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공서비스에서 뭐 포용성을 위해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방향성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물론 이제 그 사회적 가치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표준 모델을 만들다고 하는 시도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공공기관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할 문제가 무엇인가가 아직 명확치가 않습니다. 주요 사업에서. 두 번째 측정 기준도 지금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준정부기관에서 보신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써가지고 어디다 활용할래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경영평가에다가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활용일까 하는 것이죠. 아마 SK에서도 지금 활용을 한다는 것은 계열사 사장들의 사장단의 인사공과에 쓰기 때문에 아마 평가를 정교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공공기관이 진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써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공공기관들이 내에서 뭐 소셜 임팩트 펀드를 만들든 아니면 새로운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했을 때 여기에 근거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지만 정교하게 측정을 할 이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적 가치를 논의함에 있어서 민간 기업의 예처럼 기관 전체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무리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공공기관 개별적으로 아주 작은 프로젝트라도 평가할 수 있는 단위를 찾아서 그 단위에 대해서 평가해보는 시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 아주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아주 매우 좋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 토론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큰 주제의 화두가 있고 또한 축으로는 우리 연구팀이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경영평가 팔람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 토론을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약간 우리 연구팀의 연구 범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그 역할론을 좀 인정하시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연구팀에서도 그런 정도 착안하셔서 우리 커멘트 주신 것, 큰 측면과 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측면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우리 카톨릭 대학교의 라준영 교수님, 중국의 국영 기업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오셔서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라준영입니다. 저는 경영학 전공이고요. 그동안에 SK 사회적 가치 연구원하고 함께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하는 일을 같이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토론 자료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채팅창에다가 파일을 공유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기 파일을 직접 보시고 싶은 분들은 받아서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해외 사례인데요. 그래서 사례라기보다는 전체 국제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 동향이 좀 어떤지, 또그 안에서 우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 첫 번째 보시면 기존의 측정을 보시면 다 ESG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사회 책임 차원에서 평가들을 해왔고요. 그게 이제 GRI 가이드라인 한 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측정이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G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인덱스와 어널리틱스가 있고, 최근에는 IFRS에서 그 비재무성과,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 비재무성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측정을 한 20여 년 해왔는데, 이제 좀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는 시기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는 UN SDG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SDG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임팩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팩트 엔터프라이즈, 파이낸스, 인베스팅, 필란트로피 등 이런 임팩트 이코노미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임팩트 매저먼트를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실은 대기업, 기업들도 사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과거의 CSR이 기업 활동이 직접 발생시킨 사회 문제에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라면, 임팩트 비즈니스는 실제 주어진 사회 문제, 사회적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기업 활동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하고 굉장히 다른 접근을 지금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IMP,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사실은 소셜 섹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소셜 섹터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임팩트 인베스팅, 소셜 파이낸스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임팩트 매저먼트를 한 20여 년 가까이 해왔는데, 그 흐름들이 하나로 모여서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가 가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그게 소셜 섹터만이 아니라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각종 기구들, 그리고 자본 시장 쪽에도 이 임팩트 매니지 프로젝트가 지금 세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팩트 매저먼트가 사실은 그 ESG 관점에서의 측정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이 프로덕트하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ESG는 프로덕트 서비스가 직접 만들어내는 사회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임팩트 이코노미 넘어오면서 실제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라운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런 라운드 테이블에서 2018년에는 핸드북 매뉴얼입니다. 측정 매뉴얼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임팩트 밸류에이션 용어가 굉장히 일반화되는 것 같습니다. 임팩트 밸류에이션은 화폐 가치 환산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하듯이 임팩트 더 밸류에이션 하겠다. 그래서 이 임팩트 밸류에이션이 요즘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그 소위 그 GRI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작성된 서스테이너빌리티 레포트, 그리고 각종 ESG 인덱스나 ESG 어널리틱스가 만들어내는 정보가 실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유용하다라고, 그러니까 유용하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뭐 워싱의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의 언어이고 자본시장의 언어의 화폐가치로 실제 사회적 가치를 그 변환해서 정보를 제공하자. 그러면 좋은 점은 뭐 비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자원배분 의사결정.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통합해서 자원배분 의사결정, 그러니까 최적화 의사결정이죠. 하는데 기본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임팩트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그 국제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캐피탈 코알리션인데요. 이 내추럴 캐피탈 프로토콜이 2016년에 발표됩니다. 이것은 실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추럴 캐피탈, 휴먼 캐피탈, 소셜 캐피탈의 기업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이런 관점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캐피탈이 실제 기업 활동에 주는 영향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상호관계를 평가하는데 이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추럴 캐피탈 프로토콜이 2016년에 만들어졌고요. 2018년에 소셜 앤 휴먼 캐피탈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실제 코알리션도 합쳐져서 통합되어 더 캐피탈 코알리션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니셔티브는 이 WBCSD가 후원합니다. 이 WBCSD는 실제 그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분야에 소위 기업 측을 대변하는 굉장히 큰 조직, 큰 그 영향력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UN의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직접 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하게 보면 임팩트 밸류 라운드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여기 이제 마스프를 비롯해서 15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냐면 실제 화폐 가치화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을 제시하고요. 앞에서 있었던 그 캐피탈 프로토콜은 가이드라인이고요. 이건 구체적인 표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는 다시 그 안에서 이 바스프가 주도해가지고 밸류 밸런싱 얼라이언스를 결성을 했고요. 거기에 SK가 부의장 기관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빅4 회계 회사들이 국제적인 그 어카운팅 컴퍼니에 들어가서 실제 이 표준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4 어카운팅 컴퍼니가 들어갔다는 의미는 실제 주류 자본시장 언어로 실제 임팩트 밸류에이션이 그 실제 공감대를 사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라는 것을 실제 말해주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실제 SK가 2018년부터 DBL을 그 개발해서 전사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DBL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ESG 그 레이팅에 살지 않았던 실제 프로덕트가 실제 만들어내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임팩트 아웃컴 관점에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DBL이 이제 SK에 처음 적용됐었고, 그 외에 이제 공공기관 6개, 특히 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했었고, 그 다음 2019년도에는 중국의 메이저 공기업 5개입니다. 국유기업인데요. 그래서 뭐 차이나 모바일이나 시노팩이나 이런 회사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소위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즉 화폐화하는 그런 측정 체계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큰 차이는 뭐 한국은 주로 이 옆에 보시는 프로덕트 프로세스 밸류 체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실제 가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지표를 개발했는데, 이 중국은
ESG 관점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CSR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중국의 상황에 맞는 그런 사회가치 지표를 만든 바 있고요. 뭐 이건 히스토리입니다. 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 분야에 흘러온 것들 제가 정리해 본 거고요. 화폐가치와 방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쓰는 방법은 이 시장 가격하고 기회 비용, 그 다음에 회피 비용, 이런 게 이제 주로 가격이나 비용을 실제 시장에서 가져와서 쓰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추가적인 이제 연구들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구 비용이나 혹은 해돈입 가격이나 아니면 뭐 willingness to pay를 직접 재는 각종 선호도 조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 화폐가치 측정 방법 으로 새로 개발할 여지들이 있고요. 아직은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주류 방법론이라는 거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론들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과제를 보시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세 가지 사회적 관리회계, 사회적 재무회계, 사회적 이해관계자 회계 중에 이 사회적 이해관계자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입장에 사회의 입장에서 실제 얼마나 편익과 비용을 발생을 시켰냐를 주로 재는 관점이고요. 이게 이제 DBL도 그렇고 Sustainable Report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적 이해관계자 회계만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만 가지고는. 그래서 실제 사회적 재무회계하고 사회적 관리회계가 필요하고요. 오늘 정도진 교수님 보여주신 그 경영평가 지표들은 일부 관리회계 지표들, 특히 인풋 중심의 관리회계 지표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사회적 관리회계, 재무회계, 이해관계자 회계, 이렇게 그 체계들이 이렇게 그 마련이 되어야 실제 기업이 실제 어떻게 자원을 쓸 때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실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소위 트레이드오프 문제도 우리가 그 기업의 자원 배분 관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뭐 경영 평가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총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사회적 가치 정의하고 범위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 일자리 성과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은 재화 그 자체의 공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싸게 공급한다, 물을 싸게 공급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사회적 가치냐 이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경제학의 공공재 이론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볼 때는 실제 지금 경영관리 지표를 오늘 보여주셨는데 실제 경영평가에 있는 경영관리, 일자리, 사회통합, 환경안전, 상생협, 윤리경영, 노사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처럼 이제 CSR 쪽을 쭉 봐오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CSR 아주 전형적인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CSR 가이드라인, 일반 우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CSR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고 있나? 저는 서브셋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부족한 게 많다, 현재.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이 이제 주요 사업인데요. 주요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지금 현재 없죠. 없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평가 기준이 없는 것이. 그래서 이 각 그 기업의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그런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개발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만 주면 되냐면, 구체적인 방법론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계량화할 것인가 방법론만 주고 그 안에서는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비화폐적인 그 계량 지표들, 비계량 지표들은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그 한계 많은 것은 앞에서 그 소위 임팩트 매저먼트에서 화폐 가치와 넘어가는 임팩트 밸류에이션 왜 해야 되냐고 실제 관련이 있고요. 이 공기업의 경영 평가 제도에서 사실은 경영학계에서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실제 기업 활동의 평가 체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문제 뜹니다. 이거 아이소모피즘이랍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공공기관 자율성을 제한하고 특히 혁신 경쟁을 제약할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비슷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SR 관점에서 우리 경영관리에서의 사회적 가치 성과에 보면 실제 상위 한 뭐 5개 혹은 10개의 시장형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요. 실제 굉장히 쉽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허경선 센터장님께서 국제 기준하고 비교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소위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 관련 인증 제도,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보고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가 아니라 인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율공시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기를 뭐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은 주로 임팩트 위주로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웃컴과 임팩트 위주의 어떤 측정 방법들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그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제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회계 기준 정립하는 과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1섹터, 2섹터, 3섹터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회계 기준 정립하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그런 회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관리회계, 재무회계, 이해관계자 회계의 사회적 가이드라인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실제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련된 생태계를 육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만 하고 있는 게 검증도 필요하고요. 감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준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 평가원을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설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예, 예.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관점을 상당히 넓혀서 뭐 평가 얘기도 하시고 또 이 사회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따 시간 남을 조금 더 뭐 저도 좀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상당히 좀 지체가 돼서 바로 우리 최유경 팀장님 사회적 가치 법안의 현재 진행에 대해서 좀 토론해 주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또 뵌 적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 조세재정연구원과 또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함께 이 측정 지표들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대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던 차에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제 역할은 특히 사회적 가치 법안과 관련된 진행 상황과 향후의 전망을 좀 토론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국회가 현재 21대 국회가 6월 1일부터 개원을 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20대 국회에서 박광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또 더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발의하셨으며,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김경수 도지사께서 의원 시절에 발의하신 법안입니다. 그 법안들의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사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큰 덩어리들이 점점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20대와 21대 국회만 비교해 본다면 총 20개 조문이 현재 13개 조문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논쟁이 많은 법안이었다 보니까 아마 국회의 그 논의 단계에서 이제 좀 너무 쟁점이 됐던 법안의 규정들을 약간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사회적 가치의 측정이라는 부분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냐면 이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서 이 사회적 가치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의 문제로 결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법안을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 법을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앞서서 워낙 평가에서는 이제 가장 전문성이 있는 SK와 또 조세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계신
조세재정연구원의 이제 훌륭한 발제 토론자들께서 많은 측정법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그것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적용했을 때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한계 앞으로 과제 이런 걸 너무나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국법제연구원 차원에서는 결국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미 설립 목적 자체가 이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상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더욱더 방점을 둬서 추구해야 한다면 결국은 이게 이제 법제화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현재 올라간 법안이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국회에서 좀 더 이제 탄력을 받아서 통과되게 된다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법안은 기존의 3년 단위로 사회적 가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던 것을 5년 단위로 이제 조금 더 늘려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확보했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제10조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제8조에 보시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중앙 단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심의하는 기능을 사회적 가치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심의만 할 뿐이지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고 일정한 측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것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위원회가 이것을 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의결하지는 못하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앙과 지방을 분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조문이 제9조인데요. 여기서는 지방에서는 사회적 가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고 지금 측정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중앙에서 어떤 정답을 내려가지고 뭐랄까 수직적인 구조로 상명하달식으로 이제 이런 것이 사회적 가치니까 추구해라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굉장히 로컬리티가 강조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각 지역과 각 단위, 각 지방 뭐 공기업, 공공기관 이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스스로의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중앙에 비해서 지방 사회적 가치 위원회는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 두었다 보니까 자칫 오히려 이게 이제 전체 구조적으로는 중앙에서는 뭔가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작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말초 단계, 그러니까 말단 이게 뭐라고 하죠? 세포의 그 맨 끝자락에서는 오히려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이 지금 좀 법의 구조적으로는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중앙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뭐 기타 대상 기관들의 경우는 사실은 이런 평가를 이미 다 받고 계신데 거기에 자칫 좀 옥상옥이 되는 또 하나의 평가를 얻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좀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사회적 가치들을 이제 다양하게 추구하신 이후에 성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랄까요? 이것이 결국에는 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주거나 뭐 인사에 일정한 우대를 줄 수 있도록 법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있어서 진정한 인센티브로서 발휘가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법안에서는 굉장히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큰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즉 오늘 말씀 나눈 부분들은 대체로 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이 통과되는 데에도 상당한
하반기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통과된 이후라도 사실은 우리가 다시 원점에서 하위 법령에 그러면 어떤 평가 기준과 절차와 주체와 그 성과의 어떤 보상에 대해서 담을 것인지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는 이제 그런 법률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의원실도 그렇고 국정과제다 보니까 BH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법안으로서 어떤 통과되는 그 자체의 의미도 상당 부분 있고 또 우리가 올해 예상치 않게 코로나라는 좀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시급하게 추구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 기후든 안전이든 건강이든 생명권이든 간에 좀 더 좁혀서 무언가에 집중을 한다면 전체적인 공론화도 가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또 오늘 말씀 많이 나온 그런 평가 기준이나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회적 합의를 코로나 이전의 시대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평가나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다양한 말씀들을 사실 100%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법제화가 없이는 공공기관이 아무리 열심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많은 이제 가르침을 얻고 또 이후의 법제화 작업에 이것을 충실하게 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발제자 선생님들께 이것이 주로 SK에서 민간기업이죠. 민간기업에서 해주신 측정 방법들이 과연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정말 유일한 방법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에는 조금 더 공공기관만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툴을 뭐 조세재정연구원도 좋고 어떤 이제 우리 공공기관 평가의 어떤 관점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혹은 뭐 좀 다른 앵글에서 개발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가 조금 하긴 했습니다. 너무 장시간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법제화가 됐을 때 의미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한희 교수님 또 우리 라준영 교수님이 주셨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혹은 공식적인 관심 같은 것들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치트님이 주신 법제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치트님이 주신 질문 이번 과제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 준해서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시도한 거고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의 평가지표가 민간 부분에 평가에 어떻게 혹은 자가진단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질문이 된 부분이고요. 아마 그 연구 과제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서 나중에 또 우리 정도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현 교수님께서 마지막 연구진에서 봤을 때 향후의 좀 방향에 대해서 좀 코멘트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상명대학교 김준현입니다. 네, 우선 그 연구진의 일원으로서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저희들이 이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들이나 좋은 해안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저희 연구의 전체적인 의미하고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조세재정연구원하고 사회적 가치연구원 그리고 저희 외부 연구진이 이제 협업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연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준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민간 부분에서는 아까 뭐 라준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뭐 아시다시피 조금 더 진일보한 형태로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은 공공기관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민간 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그 정말 공공기관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위한 것인데 그걸 별도로 측정해야 되느냐라는 그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오히려 더 어려운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영 평가와 밀접하게 또 관련이 맺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그 평가 프로세스를 갖춰야 된다는 당위론적인 면에서는 다들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평가에 있는 그 지표 하나하나에 지금은 우선 그 발이 메어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오늘 이제 주로 발제한 것은 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지표들을 주로 얘기를 했었지만 이거를 뭐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되 이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평가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고, 또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검토하고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형태로는 좀 조사가 미비한 상태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이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리고 그런 중거틀을 먼저 큰 틀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경영 평가적인 면에서 지금 이제 여러 면에서도 아까 설문조사도 뭐 드러났습니다만은 여러 기관들께서 가장 우려하면서도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 평가에 필요한 또 비경영 평가에 특히 관련되는 그런 평가 지표들을 조금 더 계산해서 제시를 함으로써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서도 도움을 드리는 한편 거기서 또 그 논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바텀업 형식으로서 또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의 그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찾아보자는 그런 큰 뜻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중에서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조금 더 중심으로 중단 발표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그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 저희 말씀드렸던 연구의 의미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 경영평가 그 지표에 있어서는 세부 평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거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공공기관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또 파일럿 테스트라든지 또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고려해서 경영평가 비기령 그 지표를 위한 또 개발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실 때 그 정도진 교수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 요약하셨듯이 그런 비기량 지표의 평가에 쓸 수 있는 그 지표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는 한편 좀 근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뭐 그런 어떤 경영평가 지표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조금 더 화폐화 한다든지 수량화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또 그것의 그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고려해가지고 조금 더 기관 간 비교 가능성이나 합리성을 그 신뢰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그 수량화를 어느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그 편람 자체라든지 이 경영평가에도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그 경영평가 현재 체계의 개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시사점을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점이라든지 그런 프로세스의 개선사항을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오늘 말씀드린 이 주로 말씀드린 경영평가적인 면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큰 틀로 저희가 맨 처음 단계에서 세세하게 했었던 여태까지의 민간 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된 그런 상황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프로세스 그 평가를 위한 개선점을 찾아내는데 그리고 또 그 앞으로 향후 연구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연구 과제이자 또 향후 계획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입니다만 네, 시간 관계 고려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과제를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5시 넘어서고 있는데요. 제가 이 토론회를 쭉 진행해서 마무리 짓는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정 교수님에게 좀 질문 겸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좀 랩업하고
우리 백은호 소장님 말씀 듣고 또 나 원장님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곱 분께서 토론을 매우 잘해 주셨고요. 우리 정현상 위원님께서 크게 보고 너무 이 계량화 혹은 척도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 고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뭐 윤리라든지 안전 같은 문제에서 계량화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과도한 계량화가 기관에게 비평가 기관에게 과도한 일이 업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치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허 박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 주셨고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뭔가 이 상대적 개념보다는 어떤 절대적 혹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우리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한희 소장님께서 이 경영관리 외에도 뭔가 실질적인 주요 사업에서의 이런 사회적 가치의 평가 또 과정에서의 창의성을 담보하는 그런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라준영 박사님께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 경제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이 갖고 있는 이러한 화두들을 던지셨습니다. 지트냐님께서는 뭐 매우 중요한 법조화에 대한 지금 과정을 얘기하셨고 3년에서 5년 주기로 갈 수 있는 저는 이게 법조화가 되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고 꼭 중앙 헤드쿼터가 아니고 현장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문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준영 교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오늘 나온 얘기를 쭉 반영해서 과제를 마무리 짓겠노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이 한 서너 가지가 나오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일자리 창출에서의 100원과 동반 상장에서의 100원의 그 화폐적 가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너무 이 화폐적 가치에 집착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 이 지표의 성격상 형평의 관점에서 적합한가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주요 사업에서의 사회적 가치 지표 그런 것들이 개발이 가능한가 하는 화두를 두셨고 세 번째로는 조금 뭐 많은 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량과 비계량의 비중이 어느 정도 돼야지 좋은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연구팀에서 고려한 게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와 또 플러스 감안하셔서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코멘트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여 안에 계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성 교수님. 좌장님께서 답변 중간중간마다 저희 연구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좌장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100원과 동방성장 100원이 동일한가의 문제는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이론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고요. 다만 저희는 이 이론의 가치에 대해서 왜 고민하는지의 그 고민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은 경제적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측정 속성은 한 가지로 귀착되지 않고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이행가치, 사용가치, 현행가치라는 개념 속에서 지금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민간 기업들도 이론의 가치가 다른 상황에서 총합된 경제적 가치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경영평가 측면에서 보시면 당연히 일자리와 동방성장의 세 평 항목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일자리의 100원과 동방성장의 100원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일자리에 대해서 기관 간 비교 가능성이 담보되어 있고 또 기간의 전년도와 올해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영편람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가가 지금 질문하신 일자리 100원과 동방성장 100원의 형평적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주요 사업이 다양한데 어떻게 통일되고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는 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영관리 범주에 이번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진은 주요 사업 분야에서도 통일되고 객관적인 지표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공공기관보다 더욱 다양한 것은 바로 일반 기업들인데요. 그러한 일반 기업들도 통일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해서 이미 자본시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 체계가 명확히 설정돼야 되고 기준과 원칙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서도 저희 연구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측정에 관련된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현재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함께 연구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반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때 무형자산 기준서를 레퍼런스를 해서 구매사회성과 무형자산, 내부창출사회성과 무형자산, 핵심사회성과 무형자산의 측정을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평 중심이 아니라 기관 전체의 모습을 담는 측정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앞서 김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보고서에서 저희가 시도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다만 김한희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체를 담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좀 더 작은 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는 오늘 토론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종상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원가 대비 효익 원칙입니다. 즉 공공기관들이 이로의 측정으로 인한 효익보다 원가로 인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전제이고요. 다만 이미 서물조사에서 나왔듯이 상당한 공공기관들이 이미 이와 관련된 연구와 실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 사례와 저희가 제시하는 내용들을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공유를 한다면 오히려 이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작은 기관이나 또는 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이 저렴한 원가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은 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계적 접근으로 우리가 나간 것이 공공기관한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계량과 비계량의 비중에 대해서는 연구 범위에서 고민하진 않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예, 고맙습니다. 정말 뭐 매우 연구가 잘 됐고요. 우리 연구에 수고하신 우리 정 교수님, 또 김준영 교수님, 또 이 박수희 수석님, 또 정아른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 연구를 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하여간 인정할 수 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평가 지표 되게 만들 때 되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대표성, 정확성, 반복성을 봅니다. 근데 보니까 목적 부합성이 대표성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성이 그 반복성이고 또 신뢰성이 정확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표 개발 연구가 상당히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계량화와 화폐화는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약간 섞여 있긴 한데 하여간 최종 보고서 할 때 그런 상황에서의 애로 또 지표 개발과 지표 개발된 결과의 운영 이렇게 좀 이원화해서 설명해 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가 뭐 정말 우리 공공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에 큰 진일보하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잘 마무리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백은호 소장님 모시고 마무리 멘트 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남 원장님께 마무리 겸 그 다음에 폐회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 우리 오늘 토론 정말 진지하고 많이 도움이 되는 토론이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실용성이 있고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사실 기존의 연구들이 보면 너무 이론적이고 뭔가 두꺼운 페이지로 해서 양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뭐 어찌 사는 거냐라는 이런 식의 어떤 결과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제가 보니까 아직 자세히 풀텍스트를 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실용성이 있고 우리가 뭔가 이걸로 해서 끄집어내서 쓸 게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굉장히 어려운 연구입니다. 굉장히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보고서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중간 보고서지만은 상당히 많이 그 진전이 되어 있는 그런 보고서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축구라든지 이 프로야구에 최근에 보면은 레프리의 오심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오심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비디오 판독제라는 게 우리 그 평가라는 개념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은 피평가 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량 부분보다 비계량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 평가위원들이 최선의 책임감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피평가 기관들은 수용성을 제고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볼멘소리가 사실 많은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축구와 야구 스포츠에서 미디어 판독 제도 같은 거를 그대로 도용할 수는,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계량평가라는 것을 좀 더 확대하고 정교하고 아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계량평가 지표를 개발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피평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앞에 사례에서도 지금 비계량의 문제점을 아주 여실하게 잘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이 그 슬라이드 앞에 부분 슬라이드 보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계량 못지않게 비계량도 중요하지만 물론 비계량이 존재 이유가 계량에 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비계량이라는 건 사람이 평가하는 거고 또 사람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점이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좀 더 비계량의 계량화 또 계량의 더 정교화를 위해서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우리 현장에 우리 나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고 폐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장님 저 감사합니다. 2시간 반, 3시간에 걸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열의와 노력이 녹아난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몇 가지 단어가 떠올라서 그 단어를 공유하면서 대사겸 제 소감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쁜 와중에 더구나 코로나19이라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시간을 마다 않고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참석해 주신 조세 연구원의 김유찬 원장님, 백은호 소장님, 그리고 또 발표를 해주신 정도진 교수님, 그리고 우리 자장 교수님이신 우리 신환선 교수님 이하 일곱 분의 패널리스트들의 모든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느낀 단어는 진정성과 다양성이라는 느낌이 왔었습니다. 참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법학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회계학, 재정학 등등 많은 부분의 분들이 모여서서 정말 진심 어리게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그 교집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이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애정과 애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꼭 좋은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는 어쩌면 아픈 부분을 짚어주신 부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음번 최종 보고서 때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고요. 또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같이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더더욱 나은 그런 연구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요. 모든 일에는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걸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답니다. 그걸 다섯 글자로 지, 행, 용, 훈, 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회적 가치를 알아가는 단계에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또 경영평가,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 행, 용, 훈, 평의 제일 마지막 단계 일을 또 하고 있는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과정상에서 몇 분께서 말씀하셨던 조금 무리 아니냐, 좀 안 맞는 것 같다,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등의 말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엄정한 단계에서 평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지식을 쌓아가시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서 서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첫 출발점으로서의 오늘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음번 11월 달에 최종 보고에서는 조세연구원의 많은 분들과 또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저희들하고 또 지금 참석해 주셨던 모든 분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참석하셔서 공감대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